이시 남학생 수와 김시 여학생 수가 같대. 이시 남학생이랑 이시 김시 여학생 수가 같대요. 전체 남학생 수가 400이야. 사랑의 학교 6학년에서 모두 몇 명이? 자, 전체 남학생 수 400명이라 했지? 네. 사랑이네 전체 학생 수를 물어봤는데 그럼 여학생 수 구해야 되겠지? 네. 맞아요 안 맞아요? 맞아요. 여학생 수 구해야 되는데 여학생 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. 힌트라고 한다면 지금 꽂은 뭐예요? 아이고 여, 남학생의 무슨 성씨가? 이씨가 이씨가 남학생의 이씨가 여학생의 무슨 성씨와 김씨와 선 어떻다? 같다라는 거지. 그럼 봐, 남학생 이씨 얘기해보자. 남학생 이씨의 인원수 시작. 남학생 이씨 400 곱하기 그렇지 400 곱하기 5분의 1 100분의 그렇지 20 5분의 1 이것이 뭐랑 똑같다? 여학생이 뭐랑 똑같다? 김씨랑 똑같다 그랬지? 네. 그럼 여기 전체에 있는 알아 몰라? 여학생 전체에 있는 거 알아? 모르잖아. 네. 그럼 네모 곱하기 얼마? 100분의 얼마? 100분의 얼마? 30? 네. 이렇게 나오겠죠. 네모 하나 있는데 등식 하나 나오잖아. 네. 이거 다 나올까 안 나올까? 나와버려. 얘 나쁜 애니까 4 얼마? 80. 80이라는 게 네모 곱하기 얼마? 100분의 30이지. 네모 구하내신 게 얘기해. 시작. 80 곱하기 30 분분의 10회. 맞아? 네. 그럼 8이는 8, 8, 4, 32, 4, 1은 4, 25 이렇게 나오죠. 25 곱하기 10이니까 얼마? 250 이렇게. 맞아? 그럼 전체 학생 수 몇 명이라고 해야 되나? 250. 전체 학생 수야 정신 차리고 있다 내가. 전체 학생 수 몇 명이라고 해야 되나? 남학생 400, 여학생 250이니까 전체 학생 수 몇 명이야? 아, 650. 그래 정신 차려. 알겠지? 네. 끝날 때쯤에서 여기 넋 놓고 있으면 돼. 안 돼. 이유지.